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예릉이었습니다. 아, 고생하셨습니다. 어쩜 그 하모니카를 잘 불러요. 나도 하모니카 하나 배워볼까? 나 이렇게 실시간 방송 보면서 하는 건 나 처음이에요. 아, 이렇게 보고 막 이렇게 카메라 보고 하러 가는데 안녕하세요. 잘 보여요? 화이팅! 화이팅! 예, 신청곡도 받고 갑니다. 예, 그리고요 그 뭐지 신청곡 하실 때요 요 위에 보시면 후원 번호 있습니다. 계좌번호 꼭 후원해 주세요. 우리 가을이 품바님 돈 없다 그랬어. 신청도 해주시고 예, 그렇게 한번 시켜보고 불러주고 싸먹싸먹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봐요 한번 주세요. 목소리 또 풀 겸 그렇게 한번 갈게요. 이게 참 이렇게 모인 이 모습들이 너무너무 보기 좋습니다. 가족 같은 분위기 너무너무 좋아요. 자 그러면은 이봐요 한번 가봅시다. 야야 어? 문이요? 그렇지 여자에서 바퀴 한번 가봅시다. 디스코 넣어서 야 우리 여기 깡통은 무지하게 크다잉. 어? 이거 꽉 채우려면 진짜 우리 저 빌딩 사봤다. 여기 꽉 채워주세요. 자, 한번 갑시다. 이봐요. 드래큐! 슈! 어서오세요!
우리 남동풍이 잘하고 있어. 눈 없는 동안 괜찮았지? 그래 너무 알았어. 자 그러면은 사모예 하고 원희질 것 좀 맞지? 네, 바로 이어서 드려요. 그렇지 바로 이어서 좀 정원 노래 맞나요? 응? 정원 노래 아니야 문희질 건 정이 맞나? 정원 씨 노래 맞나요? 네 맞아요. 아니고? 정원이 맞아요. 정원이 맞아요? 가수가 맞아요? 맞아 그거 맞대 한번 갑시다. 아, 나 분위기 좋았는데 또 좀 조용한 노래여도 이해해 주세요. 자, 가봅시다. 차렷. 사모예 마이진 씨 노래입니다. 고마워요. 가수같이 불러야 돼요.
Oh,
언급을 해야 쓰겄냐만 해도. 아유, 고맙습니다. 아따, 느린 노래는 느린 노래대로, 또 빠른 노래는 빠른 노래대로. 아따, 그래도 우리, 저는 또 이렇게 노래를 느린 노래도 또 딱딱 잘 맞춰, 잘 맞춰갖고 잘 치잖아요. 그렇죠? 딱딱 잘 맞추죠. 예, 가요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여기서도 혹시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시면 신청하시면. 돌아가는 삼각지. 오케이. 오케이. 아, 빨리 가야 돼요. 지금 일하다가 오셔갖고. 이것만 보고 가시던가 봐요. 알겠습니다. 돌아가는 삼각지. 그 노래하고. 저기 무시 그냥 평행선하고 자시상경 그 연, 저거, 예약을 해놔. 엮어서. 자, 한번 가봅시다. 삼각지로 한번 가봅시다. 옛날 노래. 네, 막걸리 한잔 드시면서 젓가락 장난 치던 그때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래 큐! 우리 한구님 저 많이 날씬해졌어요 그러더라고. 많이 날씬해졌죠. 내가 한 23kg는 빼갖고 나왔어요. 정확히 재보니까 23kg더라고. 제가 전에 한 2년 전에
20몇 킬로 쪄갖고 막 이렇게 막 나왔거든요. 달덩이같이. 예전에 저기 어디요? 어디요? 저기 남은 추장제인가?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찍어놓은 걸 보니까 아주 옆으로 빵빵 앞으로 빵빵 아주 난리도 아니더라고. 그래서 내가 엄청 충격 먹어버렸어요. 그래갖고 아 내가 나가기를 은느 살 빼갖고 나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23kg라 죽거나 뺐어요 아주.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줘야 돼요. 진짜 이거 살 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. 진짜 밥도 조금씩 먹어야 되고 진짜 왜 사람들이 칼로리를 따지는지 알았어. 왜냐면은 그 이상 넘어가면 살이 찌니까 또 그만큼 또 칼로리 소모해줘야 되니까. 그래서 제가 또 비결이 있다면은 저는 막 심하게 막 근육 운동 막 이런 거 안 하고요. 무조건 하루에 한 6km, 7km는 걸어댕겼어요. 진짜로. 애기 어린이집 맡겨놓고 하루에 6km, 7km를 막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막 이거 이모들이 막 저기 운동하는 이모들이 왜 이렇게 걷는지 알았다니까. 이렇게 움직여야 살이 빠지니까 막 빠른 걸음으로 막 한 6km, 7km 빠졌어요. 네? 아이고 먹는 거는 조금씩 먹으시고 그래야 이뻐지고 이렇게 딱 살 빠지고 그러더라고. 자 그러면은 쓰다듬어서 그만하고 숨 좀 쉬려고 그랬어요. 자 평행선하고 자시성경으로 갑시다. 노래 큐! 요즘에 전화가 문제 없이 옆에서 지금 뭐만 말하는 거야?
좋았습니다. 어이구, 아이 뭐 이렇게 많이 주세요. 어머나 고맙습니다. 오, 분위기 좋다. 야, 분위기 좋다. 야, 아무래도 키가 자시상경이 키 원래 대로 맞췄지. 내가 내 키더라고. 근데 거기서 하나를 더 내렸어야 됐어. 내가 그거 얘기를 못했어. 허야야 미안해. 아 괜찮아. 아이 받아 이 새끼야. 줄 때 받는 거요. 이거만 이쁘게 잘 봐줘. 아이고 어제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이제 장구를 좀 때리는 춤을 아 때리는 걸로 가야 되겠어. 폼나게 살 거야. 야 아주 이건 아주 뒤지는 노래네. 우리 이모야들이 신나 갖고 있으니까 나도 기분이 좋네. 그러니까 폼나게 살 거야. 하나를 또 뭐 하나를 엮긴 넣어야 되는데 뭔 노래가 신날까? 뭔 노래가 신나지? 뭐라고 이러갈까 오랜만에? 아이고 덥다. 에어컨 틀었어도 덥네. 자 준비됐습니까? 한번 더 흔드시오. 예. 폼나게 살 거야 하고 오라버니 말하죠. 자 폼나게 살 거야. 여기 오신 모든 분들 비하는 와중에도 이렇게 머리 와주시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피해 없으시고 무사히 그렇게 지나갔으면 좋겠어요. 우리 여러분들 폼나도 조심하시고
머리에. 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, 한 번쯤 내가 이게 좀 밑에 좀 불러줘요. 좀 에어컨 바람 좀 세게. 어이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, 오, 야, 땀이 이렇게 나냐. 어머나. 아는데. 예. 사랑을 하면 무얼 하나요를 잘하면 입금시켜준다. 아, 진짜요? 누가 시키셨어? 느릅나무. 느릅나무니? 느릅나무님이 또 사랑하면 무얼 하나요 그 노래를 잘 부르면 입금해준다고요? 아, 잘 부르지요. 그게 내 노래인데. 그랬잖아요. 내 노래인데 못 부르겠어? 근데 잠깐만. 우선은 먼저 이거를 또 쳐달라고 하셨어. 네, 그래갖고 이거 한번 치고 가자. 그렇지. 이거를 뭐 입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보여야 뭐 진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하지. 다음부터는 쫙 여기다가 컴퓨터 하나를 더 놔요. 네, 그래갖고 딱 계좌를 확인할 수 있는 막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거를 설치를 해놓으셔. 그래야 입금이 들어오면은 그때 신청곡을 받고. 네. 몰라. 지금 확인을 안 하니까 몰라. 자, 이거 또 고쟁 치워달라 그랬으니까 네, 고쟁 한번 치고 내 노래 하고 그렇게 또 한번 가봅시다. 이것도 내 거랑 다른 거라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겠다. 어떻게 소리 한번 들려드릴까요? 아, 분위기가 영 아까는 내 신나더니 어떻게 한번 들려봐 드릴게요. 여기가 방음 시설이 잘 돼 있었고 밖에는 안 들리더라고. 영락 없이 이거 두들기는 소리가 다 들리면은 아무래도 불판 난 줄 알고 다 구경 나올 것인데 소리가 괜찮네. 그래도 두탁하니. 자, 무슨 노래냐? 사주팔자죠. 사주팔자. 사주팔자로 한번 두들기는데 진짜요. 내가 맨날 하는 소리예요. 이 팔자가 진짜 좋다 좋다 해야 내 팔자가 좋아질 것이고 내 팔자를 막 원망하고 한탄하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. 저는 이제 우리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공연하고 이렇게 웃고 또 내가 또 이렇게 신나게 두들겨 패고 함으로 있어서 제 스트레스도 다 날아가고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다 날아가고 그러면은 진짜 예! 뭐 막 예예 우선 바꿔 갈게요.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요. 그렇게 될 거라 이 말입니다. 우리 팔자가 늘 잘 되는 팔자, 행복한 팔자, 좋은 팔자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또 코로나가 얼른 없어져야 또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모든 사람들,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보러 다닐 수 있는 막 그런 시간이 돼야 될 텐데 이놈의 썩을 놈의 코로나가 안 없어지고 또 중국에서 또 뭐가 또 생겼다고 하더라고. 뭐 찐득이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하더라고. 그러면 중국은 뭘 그런 병이 많은가 모르겠어. 내가 고장으로 갔다가요 우리 여러분들 안 좋은 거 싹 잡아다가 저기 있는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한테 다 땡겨 불러요. 그 원한들은 아주 그 바이러스들 다 죽어버렸고. 자, 한번 가봅시다. 사주팔자. 아니 그냥 가. 사주팔자는 그냥 가자. 자, 가봅시다. 사주팔자 노래 큐. 아이고 안 되는 상태로
지가 뭐가 죄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거 쏘고 있는 줄 알았어. 엔지니어의 기본 자세래요. 그래. 자 그러면은 요걸 위에 여기로 또 뭐 진짜고가 안 나왔어? 그냥 보시기만 하나 봐. 그래요. 사랑을 하면 뭘 하나요? 유리벽사랑. 유리벽사랑도 나왔으니까 유리벽사랑 하고 또 뒤에 또 신청곡 나오면 또 신청곡 하고 네, 그렇게 갑시다. 사랑을 하면 뭘 하나요? 이들에게 제 노래인 거 아시죠? 아시죠? 나 도대체 누구랑 몰라요? 이 노래가 제 노래예요. 진짜 신곡. 최태호 작곡가님 한테 저 그렇게 받아갖고 진짜 제 노래를 받았습니다. 근데 아직 음반이 안 나왔어요. 2년 전에 만들어 놓고 엄청 부르고 다녔는데 CD가 다 팔려야 이 음반이 나올 것인데 CD가 아직도 안 팔렸어요. 다른 거 디스코 메들리 그 두 장짜리 있는데 그걸 팔아야만 제 음반이 나올 것인데 아직도 못 팔았어요.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 노래 부르고 다녀야 될 것 같아. 아 이번에 우리 가을이 품바님 신곡 받으셨죠? 네, 정의성 작곡가님한테 제가요 개인적으로 좀 정의성 작곡가님 엄청 많이 좋아했어요. 왜 노래가 이렇게 만드는 노래마다 어쩜 이렇게 다 주옥같이 좋은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얘기 들었을 때 우리 가리품바님이 정의성 작곡가님한테 노래 받는다고 들었어요.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들어봐도 좋다라는 걸 알겠더라고. 왜 정의선님이 너무 노래를 잘 만드시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가지 말아요. 노래가 어쩜 이렇게 좋아요. 대박 날 거예요. 분명히. 예. 그렇죠. 그렇게 생각하지요. 그렇게 생각하지요. 진짜. 내 노래도 중독성이 강하지만 우리 바리 분바님 노래도 중독성이 엄청 컸더라고. 가지마 가지 말아요 그러잖아요. 이거 나오면 나도 부르고 다녀야지. 노래가 너무 좋아. 예. 우선은 이거 치워주고 제 노래 한번 불러볼게요. 사랑하면 뭘 하나요? 제 노래입니다. 가봅시다. 뭐
술 아니에요. 왜 하지 마세요. 나는 술 한 잔 먹으면 픽 쓰러지는 여자예요. 근데 누가 보면은 나 술 엄청 잘 먹을 것 같이 생겼대요. 아, 예. 누가 그랬어요. 진짜 술 엄청 잘 먹을 것 같다고. 근데 저는 소주 한 잔 만에 픽 쓰러지는 여자예요. 진짜로 술 잘 못 마십니다. 막 가다가 막 어디 저기 공연장 가면 꼭 이렇게 막걸리나 소주나 꼭 이렇게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. 절대 그러지 마세요. 저 진짜 실려갈지도 몰라요. 잘못 마시고. 예. 아이 고마워요. 그러면은 유리백사랑 신청곡 해주셨고. 아니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? 아 다 듣고 싶어. 근데 불놀이야도 알았어요. 알았어요. 근데 아까 여기 누가 이렇게 후원을 해주셨는데 노래를 내가 모르는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어요. 옹이랑 할머니라는 노래를 해주셨는데 또 후원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모르는 노래도 또 불러주려야 될 것 같아요. 미안해갖고. 옹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? 옹이. 아 유리벽사랑. 옹이 한 다음에 유리벽사랑. 그렇게 갑시다. 아이고 고마워요. 고마워요. 이쁘지요? 딱 세트로 맞춰갖고 갖고 왔네. 아, 뒷 배경도 팔았구나, 그러고 보니까. 나 이, 지금 이 현수막하고 한 몸 된 거 아니에요, 지금? 그렇죠. 얼굴만 퉁퉁 떠갖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, 지금? 설마? 아, 나 이거 켜놨는데 꺼졌구나. 아, 좀 쉬어야지. 아우, 더워서요. 에어컨을 틀었어도 왜 이렇게 덥지? 자, 옹이 한 다음에, 유리벽사랑 한 다음에, 좋지. 불놀이야. 다 엮으면 나 DJ 새끼야. 아니야 두고. 아니야 괜찮아요. 오늘은 그래도 내 목구멍이 터져도 신청곡 다 받아주고 갈 거예요. 전부터 우리가 오이도에서 있을 때부터 힐러리 오실 때부터 해가지고 신청곡 다 받아줬네. 그래갖고 막 시간이 얼마나 지나갔는지도 몰라요. 자 그러면 오이 나 처음 불러봐요. 예, 아까 우리 후원해주신 우리 옹이 처음 불러봅니다. 그래도 한번 그래도 들은 것이 있으니까 나오겠지 뭐. 옹이 한 다음에 유리백사랑 다음에 불놀이야 가봅시다. 차렷 경례. 멜로디를 올려주셔야 돼요. 할머니란 노래는 너무 신곡이어서 몰라요. 내가 배워갖고 다음에 불러드릴게요. 여성품 바들은 한결같이 키가 적고 술을 못 마신대. 아, 아시는군요. 우리 품바들은 키가 요만해야 돼요. 크면 안 돼.
예, 북이 없어서 그냥 맹으로 부를게. 아, 아 고직치면서요? 어머니 시키는 것도 많고. 어, 고직치면서 하네. 아, 아재틱 돼 있을 때 할걸. 자, 디스코 넣어주세요. 만들어주신 분이 정희송 씨잖아요. 정희송 작곡가님이잖아요. 그 노래를, 아, 그분이 또 이 노래를 만들었더라고. 저기 헐헐헐 그 노래를 만드셨더라고. 진짜 좋은 노래는 그분이 다 만들었어요. 주옥 같은 노래들. 그래서 아 불로리아는 해야 되는데. 아 괜찮아요? 아, 그분은 숨 쉬는 노래로 헐헐헐 한 곡 하고 불로리아 신나게 한번 가요. 에? 안 해도 된다고요? 아니, 아, 아 내일 또 온다고요? 키핑해 놓고 가는 거예요? 와인이나 저기 양주로 키핑해 놓은 게 아니라 노래를 키핑해 놓고 가신다야. 자 그리고 우리 저기 우리 실시간 방송 보시는 분들 신청곡 해주실 때 여 위에 후원 계좌 있습니다. 우리 가리부마님 후원 계좌 꼭 입금해 주시고 신청해 주세요. 아시겠죠? 자 헐헐헐 정희송 작곡가님이 만드신 노래 헐헐헐 노래 한 곡 하고 예, 또 숨쉬는 노래 한 곡 하고 예, 또 가봅시다. 신청곡 해주실 분 해주셔도 됩니다. 헐헐헐 저번에 오이도에서 딱 한번 불러봤거든. 반응이 너무너무 좋았어. 가봅시다. 체력형이. 아니 두들기 하면 안 되는데 아 작곡에서 큰일 났어.
어디 다닐 때마다 진짜 멀디 먼저 포항까지 오고 막 장흥까지 오고 막 그랬어요. 근데 진짜 한참 내가 꼬실 때 사랑님이라는 노래 많이 불렀어요. 그분이 카페 닉네임이 사랑님이었거든. 노래 오케이. 사랑님. 보약 같은 친구 이렇게. 네. 3년 전에 봤는데. 네. 좋은 거 같아요. 뭐가 좋아요? 네? 너무 이뻐졌다고. 아 이뻐졌다고. 나 요즘에 다시 나와가지고 이뻐졌다는 소리 엄청 많이 듣네요. 진짜 이뻐졌어요?
이 앞머리를 뒤집어 까서 그러나? 아니면 살을 빼서 그러나? 공연을 보면서 사람들이 네. 감동돼서 눈물을 흘린 사람도 많아요. 아 진짜요? 제 공연 보고요? 감동 먹어가지고 눈물 흘린 사람이 많대요? 어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. 진짜 그런 소리 들으면은 제가 좀 이상한데요? 옛날 것도 깊이가 있어요. 아 지금이요? 예. 지금 공연이 예전보다 더 깊이가 있어갖고 그런데요? 진짜 진짜 이렇게 네. 이제 결혼 이제 우리 애기 낳고 결혼해갖고 살면서 이제 세상 사는 걸 아는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좀 그런 것 같아. 이제 또 사는 얘기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. 마음이 전해졌나 봐요. 진짜 그러면 저는 진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진짜 이 공연을 하면서 감동을 주어야만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공감을 줘야 되고 또 웃기면 웃기는 소리 또 이렇게 공감 가는 소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고맙습니다. 이 제 공연 이쁘게 또 봐주시고 또 이게 감동 깊게 또 봐주시고 우리 여러분들 늘 행복하세요. 건강하세요. 자, 한번 가봅시다. 우리야 사랑님 보약 있어서 갈까요? 사랑님 가고 보약 같은 친구 가고 불놀이야 가자. 끝까지 못 가. 안 보내려고요 나. 불놀이야가 엄청 신나거든. 미안해 순서 바꿔서. 오케이. 좀 템포를 조금씩만 감아줘. 자 사랑님 한번 가봅시다. 촬영 경례. 어차피 신청곡 해줄 때까지는 안 가셔. 다 해줄 때까지는 안 가실 거예요. 아, 지금 자, 이 노래 부르면 딱 4시간이 끝나겠다. 어허. 네, 다음에 우리 가을의 풍관님 나오십니다. 오래 기다리셨어요. 명품이 안 돼. 있을 때.
아, 실시방은 NG가 없구나. 아, 이해 주세요. 실방이나 그러세요. 어. 아이, 잘 맞춰줘. 자, 갑시다. 보약 같은 친구, 다시 처음부터. 내일 신청해 주세요. 불놀이야! 한번 불놀이로 한번 아주 미치고 미치게 걸어봅시다. 아시겠죠? 이 공간이 떠나가도록 한 미치게 막 비벼물고 막 해버려야 돼요. 자, 불놀이야! 한번 가봅시다. 노래 큐! 아하! 아하! 내일이야지.
있었잖아요. 그렇죠? 저기 장물축제 때부터 와 그때 엄청 더웠어요. 엄청나게 덥고 습하고 밤되면 아주 날파리 들이고 뭐 입안으로 다 들어가면서 그 추억을 맨날 우리 가리품마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러고 지내거든요. 너무너무 진짜 좋은 추억 같이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가리품마님 더 잘 돼서 또 이번에 신곡 받아서 더 잘 돼서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. 예! 할 거예요. 우리 모두 우리 여기 오신 모든 분들 가을이 품바니 진짜 대박 났으면 좋겠다 하신 분들 다 같이 박수! 자, 그 집안 한번 가자. 7080 갔으니까 요즘에 이 노래 또 오랜만에 한번 불러봐야지. 그 집안! 그 집 밥 먹을 시간이 됐네 이제 또. 그 집안 한번 살짝 말하고 갑시다. 아이고 그지바! 발음대로 하면 그지 밥 먹는 시간. 자, 그지바 갑시다! 차렷! 좋네. 자, 우리 가을이품바지 준비하는 동안 한 곡 더 갑시다. 아침에 아침을 너 생각
고맙습니다. 한 시간 반 동안 또 제 공연 또 이렇게 보여주시고, 그래주시고, 또 이렇게 큰돈 붙으신 우리 모르는 분들, 고맙습니다. 인정.